서울대 치대생한테 받았어요. 열면서도 이제 제 눈높이에 돈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역사가 있죠. 집을 샀더니 졌어요. 잘라서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돼서. 안녕하세요. 새 아들을 키우는 재테크 작가 김유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저는 집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조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돈을 잘 쓰진 않는데 집에다가 이 조명을 좀 기분을 전환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교체를 한 거고 셀프로 교체를 했어요. 직접 교체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코로나 같다고 코로나 세포 모양 같다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조명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간접 조명 같은 게 있어요. 되게 안 예쁘잖아요. 네모나고. 그래서 여기를 뚫어서 보호 안에 있는 선을 여기로 제가 옮겨서 끌어당긴 거예요. 이것도 제가 구입을 해서 직접 바른 거고요. 바람 불면 소리가 난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저희 주방의 특징은 여기 보통 아일랜드 이제 식탁으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데드 스페이스 죽은 공간이 돼서 이사를 올때 여기다 장을 짰어요. 재보니까 책이 딱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칸을 막아달라고 해서 여기에 책을 수납할 수 있는. 이쪽 공간도 보시면은 여기 원래 없어요, 장이. 근데 이 자리도 공간이 이렇게 횡하니 남잖아요. 수납을 좀 활용하고 싶어서 이 장도 짰어요. 여기 이제 이 식탁이 굉장히 크죠. 10명도 앉을 수 있는 식탁인데 이건 제가 건축 박람회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이 소나무 식탁을 보고 상판이 이게 80만 원? 그다음에 다리가 한 25만 원인가? 그 정도 했어요. 저희 소나무 상판을 보고 가격도 이제 괜찮고 사이즈도 크고 해서 이거는 파주에 있는 공장에 찾아가서 이 소나무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중에 이제 가장 좀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옹이가 있잖아요. 전이 옹이가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없는 걸 고른 거예요. 두 개만 있는 거를. 이게 많은 게 예쁜 거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칙칙하고 우울하잖아요. 또 아들만 셋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에바 앨머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그리는 작가. 그래서 좀 행복하고 싶어서 그림을 구입을 했고 판화예요. 판하고 가격은 개당 한 245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작품은 나중에 저는 리세일을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최소한 상 가격 이상은 팔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금은 수저 저거 뭘까요? 제 금을 되게 좋아해요. 황금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외식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낼수 있을까? 뭘 하면 기분 전환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골드 숟가락, 포크, 양식기 이런 것도 이제 구입을 하고요. 그릇도 샀어요. 제가 결혼한 지 1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이런 그릇을 쓸 수가 없잖아요. 되게 안 좋은 그릇을 쓰고 신혼 때산건 이미 다막 깨지고 없어요. 국그릇 깨지고 밥그릇 깨지고 하고 그릇이 자꾸 깨져 짝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는 좀안 깨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그다음에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 하니까 이런 걸 이제 처음 살 때가 되겠다. 샀고요. 이제 저는 조금 있으면 아이들 대학을 가면은 밥을 별로 집에서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좀 예쁜 플레이팅으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몇년안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좀 구입을 했어요. 다소 지저분하죠? 저도 아무 말도 할수 네. 없어서. 그리고 이 냉장고는 결혼할 때 김치 냉장고를 산 건데요. 요거는 제가 그 전시 상품을 싸게 샀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는 전시 상품이어도 별로 그렇게 해가 없잖아요. 나 냉장고로 막 틀어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 요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인데요. 역사가 있죠. 집을 샀더니 졌어요. 재개발. 재개발 이제 조합원 자격이 되면 TV랑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이런 걸 주더라고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뭐 이렇게 팔기도 좀 그렇고 이제 해가지고 갑자기 받게 돼가지고 그냥 우리 집으로 보내라 해서 있으니까 잘 쓰더라고요. 요 공간이 이렇게 붕 뜨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피렐에서 피렐 가구가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틈새 가구가 틈새 수납장이 있어요. 이게 막 이만한 것도 있고요. 막 센치가 다양하게 있어서 이거를 딱 하니까 요 안에다가 뭐 쌀, 잡곡, 뭐 그릇 이런 거를 좀 보기 싫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햇빛을 음식이 보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가리려고 한 건데 지금 떨어졌어 이게. 이게 암막 부작이거든요. 햇빛이 이쪽에 들어오니까 얘를 막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해. 이제 유라와 한스가 하트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22살 때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남편이 100일 기념으로 사준 앞치마입니다. 하필 왜 아침을 내 밥을 해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랑 뭐 다른 선물도 받았는데 이제 앞치마를 그때 받은 거를 지금도 제가 하고 있어요. 20년이 넘은 앞치마. 괜히 받았죠? 이런 거에 감동받다니. 여행 갔던 나라에 그런 이제 이런 거 싱가폴, 뭐 타이완, 말레이시아, 후쿠오카 온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것도 사치다 생각했어요. 결혼 18년 됐는데 모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들이 모으자고 해서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냉장고도 이제 재개발 입주권으로 공짜로 받은 냉장고고요. TV랑 인덕션은 시누이 졌어요. 제가 이제 팔고 싶었지만 남편이 누나를 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마음으로 냉장고를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청소했거든요. 짠! 네, 냉장고는 이렇게 별거 없고요. 다 치워서 이제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보시면은 저희 엄마가 농사 지은 거. 모두 엄마가 농사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흙이 막 이렇게 묻어 있죠. 이렇게 판매하는 거 이렇게 흙 묻으면 안사 먹거든요. 저 이렇게 농사 지은 게 있어서 양가가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되게 먹거리를 많이 주셔서 네, 거의 야채는 안사 먹는 것 같아요. 부모님 저랑 10분 거리 사세요. 그리고 뭔가 살 때는 항상 대용량으로 사는 게 저의 절약 비결입니다. 말도 못하게 와사비도 이만한 거. 와사비를 얼마나 우동 육수 쯔유도 이제 제일 큰 걸로. 그쵸, 아들 항상 셋인데. 네, 항상 큰 걸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다들 이제 모으시죠? 이제 케찹 뭐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 하나 더 받아오고요. 계속 이제 모으는 거 이렇게. 토마토 케찹 모으고 영어로 써 있는 걸로 봐서 외국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어. 저희는 외국에서도 가져와요. 아, 이런 거 되게 집착해요, 은근히. 소금도 버리지 않고요, 이런 거. 캠핑 갈 때나 또 그럴 때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푼돈을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해요, 저는. 뭐 후회되는 소비라던가 장도 거의 안 봐요. 저는 마트도 잘안 가고요. 저 부동산에 가고 요즘 주식도 하고 있고 너무 이제 그런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사다가 잘랐어요. 꼬맨 거예요, 제가 밑에를. 원래는 더 길어요, 길이가. 잘라서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돼서 세탁을 또할수 있는. 여기 이렇게 꺼내면 여기에 이제 양념 같은 거 죽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비싼 죽염. 20만 원 넘어요. 한 통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비싼 죽염일 거예요. 약용 죽염? 요거를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숟갈을 넣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우리 몸이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아침에 이제 먹는 거죠. 세포를 위해서. 요거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해서 에사비라고 많이 불리는데 요것도 전 식후에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나이는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건강이 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식전 식후에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물에 타가지고 피부 관리와 또 건강을 위해서 염증에 또 좋은 거. 감기 오지 않게 하는 거. 제가 코로나를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비타민 C를 물에다 타서 저는 가루거든요. 이게 되게 싸요. 근데 저렴한데 이거를 코로나 때부터 구입을 해서 틈틈이 먹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짜장을 해 먹었어요. 고구마 짜장이에요. 고구마를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고기는 앞다리살. 네, 100g에 1250원 네, 구입을 했고요. 물은 끓여 먹어요. 보시면 이렇게 결명자랑 이 비염에 좋은 이거는 어제 먹던 김치찌개. 그렇죠. 이게 진짜 리얼한 집밥. 냄비를 이 정도는 이제 해줘야지 우리는 그쵸. 먹을 수 있어요.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파테크라고 있습니다. 파를 여기 잘라 먹은 흔적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똑똑똑똑 네네. 끊어 먹은 흔적이 끝에 있죠. 또 귤, 이렇게. 귤도 저희는 박스로 사다가 네. 먹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책장. 저는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어줘서 책을 이제 빌리니까 잃어버리더라고요. 반납해야 되는데 어디 있나 모르겠고 막 찢어지고 막 이래서 거의 이제 구입을 해서 읽어줬고
근데 중고로 많이 샀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받아가지고 읽어줬고요. 요 위에 문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하얀색으로 호창을 해주세요. 나는 할수 있다! 될 때까지 할할 거니까! 거니까! 이거로 되게 큰 소리를 내서 아이들과 해보시면요. 에너지가 이제 쫙 올라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책왜 읽히세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좋은 인간관계, 뭐, 행복, 건강, 이런 걸 갖고 싶어서 책을 읽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책을 읽고 공부를 할 때,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독서를 할때 내가, 이 사람처럼 나도 될수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될 때까지 할 거니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모든 공부에, 모든 독서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맨날 이래요. 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저 사람은 몇년 해서 이렇게 부를 이루었는데, 뭐 성공을 했는데, 나는 안 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저는 그런 거 인정하고, 제가 뭔가 좀잘안 되면, 나는 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공부한 문제집을 버리지 않고 모으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수학만 모아놨어요. 이거 지금 중학교 거. 중학교. 생수하고 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영어만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학이랑 사회만 모아놓은 거예요. 과학, 사회. 여기는 국어만 모아놨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고1을 올라가는데, 뭐 많이 한, 공부를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나중에 이제 고3까지 공부를 많이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집을 저는 책을 다 빼고 쫙 전시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뭐 대입이라든가 뭔가 할때딱 아이랑 서서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어. 충분히 많이 했어. 결과 연연하지 말고 이거 보고 넌 믿어라. 네가 이만큼을 해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칠판도 있고요. 이제 요런 것도 있죠.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대부분 부모들이 공부를 못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공부 안 해도 돼 하는데 진짜 안 하면 속이 터집니다. 빵점 맞으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 뭐냐면 제가 어느 날그 형제가 되게 많은 집인데 첫째가 이제 서울대를 갔대요. 그 친구가 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로 이제 방송에 나왔냐면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동생들까지 되게 사랑하는 좋은 오빠 형. 그래서 사교육비가 안 드는 거야. 이제 동생들을 그 첫째가 다 가르치는 거야. 근데 혼내지 않고 되게 다정하게. 그래서 그런 게 귀감이 돼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막 아들 잘 뒀어요 막 이러고.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이 칠판을 본 거야. 그 방송에서. 근데 왜 제가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말하는 시대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죠. 즉 이제는 글로 쓰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보여주는 시대고 설명하는 시대예요. 뭐 라이브 커머스 말을 잘해야 돼. 뭐 물건을 팔든가 뭘 가르치든가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도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되는데 회사 입사할 때도 면접을 볼때 말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앉아서 막 책만 보고 혼자서 문제만 푸니까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발표력도 길러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말도 이제 점점 잘하게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 가르칠 수도 있죠. 엄마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칠판을 쓰고 있는데 뭐 많이 쓰진 않아요,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TV 없이 살다가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이제 거실로 나왔어요.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어떤 국가 경기는. 그래서 요 TV는 선물 받은 거. 코로나 때 너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좋은 음악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도 하나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턴테이블도 좀 감성을 즐기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이 스피커는 또 역사가 있죠.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구입을 했고 제가 이거 홈쇼핑으로 샀는데 저 홈쇼핑 태어나 처음 했거든요. 당첨됐어. 세종시 김유라님. 그래서 스피커를 요만한 걸 하나 더 받았어요. 생방송으로 제 발표 이름이 딱 들리는데 세종시 땡땡동의 김유라님, 김별라님이야, 별 가운데. 너무 좋았어요. 집을 딱 들어올 때 이미지잖아요. 우리 집의 이미지인데, 저는 이제 그림 하나 딱 걸어놨어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그림이에요. 새로 나온 그림을 제가 산 거예요. 1번 그림은 이제 이 작가가 갖고 있고, 제가 2번 그림을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도 예쁜가요? 예, 이거. 요거는 제가 태국 여행 가서 사온 거예요.
한 2만 원 정도? 그 금색깔 되게 좋아요. 장난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라바람빵. 네. 저희 장난방의 특징은요, 이제 고1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의 기운을 받아야 되고, 얘는 학업의 운을 받아야죠. 학업도 운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운 좋은 사람들 옷을 걸어놨어. 기 받으려고. 완전 있어서 네. 깜짝 기를 놀랐네. 받으려고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예요. 서울대 치대생한테 받았어요. 저 어떻게 받으신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 서준석 TV라고 14년 서울대 서준석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서울대, 공대, 의대, 치대 다 나오신 분이에요. 치과와 의사를 같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그분 몇번 만났거든요. 준다고도 안 했는데, 혹시 뭐 과잠바 이런 거 없으시냐고, 입던 거. 그랬더니 입던 거는 이미 이제 없고 자기가 후배들한테 구해가지고 주겠다 해서 이거를 이제 선물을 받았고요. 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이없어 하죠. 엄마 이런 게 있다고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있죠. 이것도 이제 이것도 서울대, 이것도 과잠바 덴티스트리. 네, 이것도 받아서 걸어놨어. 굉장히 부담되겠죠, 이 방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왜 아끼냐 이거죠. 저는 우리 애기 때 학습지도 안 시키고요. 태권도도 제가 안 보냈어요. 정말 유치원 때 사교 아예 없었고, 초등학교 때도 없었어요. 제가 바둑만 시켰어요, 바둑. 구몬 이런 거한 번도 안 시켰어요. 정말 내가 얘한테 해준 게 없어. 제가 첫째 때는 돈을 너무 아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없어. 돈을 너무 아꼈고, 얘한테는 제가 맛있는 거 사준 적도 별로 없고, 정말 불쌍하게 컸어요, 우리 아들은. 맨날 돈 없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아껴서 뭘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어느 중요한 시점이 됐을 때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막둥이는 제일 혜택 받았어요. 걔 낳았을 때 제가 형편이 폈거든요. 걔 먹고 싶은 거 다, 걔는, 막둥이는 막 슈퍼 가서 뭐 사다가 떼쓰고 이랬어요. 얘는 그게 없어. 한 번도 떼를 쓰는 장난감 사달라. 그런 게 없어요. 장난감도 뭐 사고 싶어. 그럼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한 다음에, 야, 인터넷이 5천 원더 싸다. 배달하자. 그러면 애가 알았다고. 그러고 항상 기다리고. 그럼 막 주말 끼고 어쩌고 하면 또안 와. 한 번은 터닝맥카트 싸다고 샀는데 가져갔어. 몰랐어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많아, 우리 아들. 지금은 조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되게 알뜰해요. 얼마나 알뜰한지 보여드릴게요. 본인 비밀 공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OES 모여있는 거 보이세요? 네. 네. 어머머머. 얘는 아끼는 거 완전 그냥 최적화돼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안 먹어요. 모으는 게 너무 좋대. 마음 아프지 않아요? 돈을 보면 기분이 좋대. 그래서 은행에 넣지 말고 보고 싶대. 그러면 돈이 지금 여기에 엄청나죠? 어머머머, 돈잘안 써. 돈잘안 써요. 그건 안 써요. 그냥 보기만, 이렇게 보기만. 선물 받은 거예요. 되게 오래돼 보이죠, 누리끼리 하니? 그냥 쓰고 있고, 이 테이블도 정말 싼 거예요. 아무, 뭐 서랍도 없고, 아무 기능도 없는 몇만 원? 밖에 안 하는 그런 거 쓰고 있고요. 이제 이런 필통도 이런 종이컵으로. 그리고 의자는 이거 서울대 의자입니다. 서울대 되게 좋아해요. 서울대 의자의 특징은 뒤에 바퀴가 없어요. 애들 바퀴 있는 거 사주시면은 이렇게 막 굴러다니면 놀아요. 빙글빙글 돌고 공부 안 하고요. 그래서 이건 앞바퀴만 이제 굴러가는. 그래서 놀 수는 없고 굴러는 가는. 적당하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시계는 이제 아이가 사달라고 해서 사줬어요. 사달라고 하는 게 별로 없는 아이인데, 이제 자연 계열로 갈 예정이라서 수학, 이게 공대 시계인가 뭐.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공대생이나 자연 계열 학생들은 보면 이제 뭔지 알죠, 이게. 이 시계를 선물로 중국에서 해외 배송해서 싸게 이제 직구를 해가지고. 보일러가 지금 19도네요? 네, 이거 지금 우리가 대화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온도가. 저희 보일러를 안 틀어요. 작년부턴가 난방비가 많이 인상됐다고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꺼버렸어요. 자기 전에 끄고 자요. 근데 추울 때만 잠깐 틀고. 그래서 저희 작년 겨울에 5만 원 나왔어요, 한 달에. 네. 진짜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안 쓰면 안 나오는구나. 뭐 와. 난방비 폭탄 하는데 안 쓰면 안 나오는구나를 알았어요. 안 주세요? 네.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돈 아낄 때 원래 21도였어, 옛날에는. 21도였는데, 21도를 하면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20, 30이 나온다고 얼마나 아까워요. 고기가 몇 근이야, 20, 30만 원이면. 엄청나죠. 그래서 차라리 난방비를 아끼고 다른 데다가 이제 쓰자. 뭐 이런 거 아끼는 거 좋아요. 이게 온 가족이 일심동체가 되니까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감기 걸리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감기는 바깥과 안에 온도 차가 많을 때 걸려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튼다거나, 겨울에 너무 따뜻하거나, 감기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가습기가 없어요. 난방을 안 하니까 건조하지가 않아요, 저희 집은. 특히 히터 같은 거 이제 공기로 이제 하면 더 건조하죠. 요리하고 이제 주전자 물 끓이고 하니까 그걸로 이제 습도 유지를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네, 여기는 저의 침실이자 또 공부방이자 또 제가 유튜브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저의 방입니다.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방송을 할 때는 마이크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놓고, 모니터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제가 주식을 하고 있어서 창의 좀 많이 필요해서. 아니, 부동산을 마스터하시고 네, 이제는. 다음에 주식을 마스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이렇게 미적지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그 거래세가 되게 많이 나가요.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 좀 많아요. 보유세도 물론 많지만. 근데 주식은 그런 것들이 부담이 없고, 내가 만약에 커피값을 벌고 싶다, 애 학원비 정도만 벌겠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벌려면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조금을 보고 진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여드리면은 문짝에도 이렇게 저의 여기도 돈이 있어요. 이지영 선생님. 어머머머머머. 저랑 같이 이제 찍은 사진이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좋아하고 동경하는 것들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제가 지금은 막돈 얼마 이런 목표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좀 인생의 목표로 바뀌었어요. 그건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나 혼자 뭐 맛있는 거 먹고 나 혼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공감할 사람? 그런 게 필요한데. 그쵸. 같이 위로가 될 만한. 참고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이지영 선생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하면서 힘내라고. 너무 큰 감동이 됐죠. 그 5만 원에 대해서 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장영란 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A급 장영란 채널을 보다가, 어느 날 이게 뭐돈 되는 풍수 인테리어 그걸 봤는데, 팔자가 뭐 끝자에 들어가면 돈이 된다 해서, 그걸 여기저기다가 막 침대 밑에도 막 놓고 막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만 원짜리로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되게 기분 좋은 거다 생각을 해서, 전 집에 있는 돈을 막 꺼내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열면서도 이제 제 눈높이에 돈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그리고 컴퓨터를 켤 때도 돈이 이렇게 보이게 하고,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강의를 갔다 왔거든요. 중국에요? 네, 그래가지고 차이나 머니를 제가 좀 벌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차이나 머니도 좀 붙여놨어요. 이왕이면 이렇게 외화를 좀 벌면 너무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차이나 머니 벌고 5만 원도 붙여놓고 항상. 그다음에 자면서도 돈을 벌어야 돼, 우리는. 진정한 부자는 자면서도 돈이 들어온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부동산, 뭐. 그래서 돈이 제 머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책의 지식과, 네, 이 돈의 에너지를 제가 이제 받는 거, 자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놨죠. 참고로 이 그림, 요 그림은요, 명품 스피커 중에 뱅앤올룹슨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검색하시면 이제 알수 있는데, 뱅앤올룹슨이 같이 작업한 한국의 작가의 그림이에요. 작가는 일본 작가, 요 위에 작가님도 일단 신진 작가님 작품이고요. 요 그림도 피크 말해서 뭔가 행복과 사랑을 주는, 요거는 제가 그동안 출간한 책입니다. 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가계부를 제일 많이 냈고요. 이제 그리고 가장 베스트셀러는 나는 마치 부동산에 간다. 진짜. 네, 참고로 이책 제목을 제가 지었다는 거. 지금 감이. 출판사가 많이 짓잖아요. 네네. 제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진짜. 책 나오기 전에 베스트셀러가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너바 나님 책. 네네. 그래서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그래서 아, 나는 뭐뭐 한다로 내가 해야겠다 해서 한게 느낌은 좀 완전 다르지만, 나는 마치 부동산에 간다고. 제가 경매를 처음 공부할 때요, 유행했던 책이 뭐냐면, 나는 쇼핑보다 경매가 좋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그 베스트셀러의 기억과
너바나님 책이랑 결합을 해서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 제목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아니 내용도 너무 좋죠. 아,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도 만약 책을 많이 읽으신다면 이런 감각이 생길 거예요. 아, 이런 제목은 되게 읽고 싶은 베스트셀러 제목. 많은 독서를 했더니 이렇게 좋은 제목을 뽑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책은 이지성 작가님이 기획으로 만든 책이에요. 저보고 어떻게 책을 읽었냐. 아들이 셋인데 재테크 책을 어떻게 그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얻고 유라 씨가 이런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고 육아를 하고 있지 않고 이런 사람이 독서를 해서 성장한 거랑 유라 씨처럼 아이 엄마가 성장한 거랑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죠. 만약에 평범한 주부시라면 이 책도 너무 좋아요. 독서법에 대한 책입니다. 아, 코로나 때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산은 올라가고 주식 부동산은 올라가는데 돈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돈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림을 샀죠. 그때 아트테크 유행이었어요. 한동안 막 연예인들도 막 그림 산다 그러고 막 그림을 걸자마자 막 팔린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서울 옥션 주식이 막 오르고 막 NFT 만든다고 막 미술 작품으로 그때 샀어요. 거의 이제 끝물에 샀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화장품 뭐 5년 됐어요. 6년 됐나? 되게 오래됐는데 꾸역꾸역 그냥 쓰고 있고요. 참고로 제 여동생도 인플루언서거든요. 이제 화장품을 되게 많이 지원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여동생한테 받은 거. 제가 중국에 간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임장을 제가 갔어요. 중국에. 전 해외 임장도 많이 가거든요. 가는 김에 한번 보고 오는 거야. 중국 부자가 진짜 부자들이 많아요. 제가 80억짜리 집을 보고 왔어요. 그 집에 사진을 막 찍어 왔어요. 부자의 라이프는 어떤가? 이 월패드에 이게 있더라고. 부자, 80억 부잣집에. 네, 주판이에요. 주판. 이게 중국, 들어보세요. 무게가 엄청 무겁죠? 어머.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야시장에 그 사람 집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걸 팔더라고요. 이거 되게 싸졌어요, 이것도. 만 원? 거의 한 만 원 정도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를 따라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랑 뭐 말도 안 통하고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 그 사람도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뭐 따라하지? 80억짜리 집에 사는 그 중국 부자? 아 이거 나 따라해볼 수 있겠다. 돈도 많이 안 들고. 와. 해봤죠. 우선은 수입의 50%만 쓰는 삶을 목표로 가지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빠르면 40대 은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나 나의 직업이 어떤 건지에 따라 다른데 빠르면 40대, 보통 50대, 그리고 늦어도 60대 은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우리 남편이 의사다, 세무사다.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특히 몸 쓰는 직업은 오래 못해요. 몸이 아파지니까 건강 때문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50%만 써야 모은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100%, 80% 이렇게 써버리면은 가장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한 명이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은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빈곤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저축을 하셔야 되고 사실 저축은 부자가 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을 보면 왕년에 잘 나가셨던 분들이 너무 많대요. 평소에 투자 공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공부는 필수로 하면서 50%를 모은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불어 자식을 잘못 키우면 인생이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자식도 잘 키워야 되는. 할 게 얼마나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만 부자 되면 안 되고 우리 아이도 독립을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바쁘죠. 와, 화이팅입니다. 진짜 와닿습니다. 그게 하면 끝이에요. 그것만 하면 이제 재테크 더 할 거 없죠. 절약 저축이 소비보다 어렵습니다.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참고 참고 참아야 되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아바라 TV 같은 이런 방송을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보고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이런 걸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셔야지 지나가다가 애들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교육도 되고 자녀 교육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재테크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씩 먹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영상을 봐야지 되잖아요. 같은 맥락이고요. 저도 작심 3일로 살았고, 책 읽고, 3일 했다가 포기했다가 또
자극받아서 또 3일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저의 마지막 이야기는 작심 3일도 괜찮다. 오늘부터 1일차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